연기자 겸 가수 양동근이 오랫동안 교제해온 일반인 여성과 100년 가약을 맺을 예정입니다. 소속사 측에 따르면 양동근은 구체적인 결혼 날짜와 식장 등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영화 촬영을 마친 후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. 예비 신부는 이미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. 1987년 KBS 송년 특집극 탐리로 데뷔한 양동근은 드라마 서울뚝배기, 뉴 논스톱, 내 멋대로 해라, 영화 와일드카드, 퍼펙트 게임 등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.